안녕하세요, 리브레 뮤직입니다. 예전부터 자주 들어오던 질문이었는데 가상악기 뭐 쓰는지, 피아노 뭐 쓰는지 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. 뭐 피아노 뭐 쓰는지는 아마 음색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고, 그래서 항상 이 질문 들어올 때마다 답변은 드리는데, 또 음악마다 그에 맞게끔 가상악기를 바꾸다 보니까 고정 설명으로 남길 수도 없고, 또 예전 영상을 기억이 안 날 때가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이 영상으로 어느 정도 요약하고 어떤 느낌에서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두 유료 가상악기이고 가격대가 하나당 적게는 10만원, 많게는 40만원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무료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. 또 가상악기 리뷰들을 보면 클래식이나 협주곡으로 리뷰하는 영상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제가 또 클래식 전공이니까 클래식 연주자들을 위한 가상악기 리뷰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. 곡 선정으로는 솔로 구간과 오케스트라 구간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3악장의 엔딩 부분을 사용할 거고, 가상악기별로 확실한 비교를 위해서 얼마 전에 업로드됐던 영상을 피아노 음색만 바꿔서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현재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상악기인 베이슈타인입니다. 베이슈타인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정말 시원시원하고 저음역대, 고음역대 음들이 고르게 나요. 또한 클래식 협주곡이나 빠르고 음들이 복잡한 곡일 때 모든 음들이 뭉치지 않고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. 제 영상 중 사쿠란보 영상이나 파티시엘이 이 가상악기를 좀 위주로 사용했고요. 두 번째로는 한스지머 피아노입니다. 이 피아노의 경우에는 주력까지는 아닌데 서브로는 거의 필수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. 특히 저음역대가 제가 사용해본 모든 피아노 가상악기 중에서는 타격감이 진짜 기가 막혀요. 그래서 가끔 웅장한 도입부라든지 뭐 웅장하게 베이스를 빰 하고 찍어줘야 될 때는 얘만 따로 이제 베이스를 찍어주는 거죠. 그리고 적당한 리버브도 있고 리얼리티한 소리가 섞여가지고 피아노 파트만 집중해서 눈 감고 들어보면 아 진짜 피아노인가?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음 씹힘 현상이 좀 자주 일어나서
약간 저는 아웃입니다. 아름다운 나라 연주 때 이 가사악기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빰빰 해야 되는데 첫 밤에서 10BPM이 바로 튀어나왔죠.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 가사악기 최고 장점이 저음역대의 웅장함은 솔직히 저 부분 때문에 이 가상악기를 사용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저음역대를 진짜 시원시원하게 때려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. 세 번째로는 피아노 가상악기계의 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키스케이프입니다. 키스케이프는 다른 음악, 뭐 발라드나 가요 그런 실용음악 쪽에 되게 부드럽게 잘 묻히고 종류도 다양해서 사용 범위가 되게 넓어요. 근데 벨로시티가 120에서 127쯤 완전히 다른 피아노 음색이 나오다 보니까 곡의 중간중간에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음들이 좀 맴돌고 있더라고요. 첫 번째 말씀드렸던 베이슈타인의 소리가 고르다는 표현이랑 키스케이프는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. 네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키스케이프인데 키스케이프 안에 있는 시네마틱 피아노입니다. 키스케이프의 시네마틱 피아노는 진짜 피아노만으로도 심금을 울릴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진짜 따뜻하고 풍부한 음색을 가졌어요. 이 자체의 소리는 잔잔한 곡 장르에서는 저는 무조건 시네마틱을 사용할 정도고, 근데 오히려 이 엄청난 리버브 때문에 복잡하고 빠른 곡들을 연주하면 소리가 좀 지저분해지는 단점도 있을 거예요.
다섯 번째로는 더 그랜저라는 녀석인데, 이 친구는 2년 전에 주로 사용했었는데 용량도 나쁘지 않고 사운드도 뭐 클래식이나 실용이나 뭐 그냥저냥 쓰기 나쁘지 않더라고요. 적당한 울림감도 뭐 고음역이나 저음역대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고, 그리고 가상악기 안에서 피아노 뚜껑의 개방 정도를 고를 수 있는 것도 있고, 뭐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 점도 꽤 좋아서 예전에는 주력 가상악기로 현재는 공연용으로만 사용 중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 가상악기들을 곡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그 곡 안에서도 두세 개 이상씩 섞어가며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계속 조절하면서 쓰거든요. 그래서 가상악기로 연주하시는 분들은 피아노도 더블링 또는 뭐 이런저런 연구를 해서 자신에게 맞는 사운드를 찾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. 또 어쩌다가 좋은 가상악기 나오면은 갑자기 바뀔 수도 있고요. 이상입니다.